한국일보 이진우라고 합니다. 예, 저 김지은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최근까지 저번 탄핵 집회에도 많이 나오셨고 배우 입장에서 약간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그게 일종의 소신인지라는 질문 하나랑 또 이번 역할도 강직한 검사 역할이세요. 이 역할을 수락하게 된 배경도 되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대답을 하자면 그냥 뭐 연기자, 뭐 공인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화가 나고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냥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촛불 하나 더 보태는 게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이 될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생각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쨌든 내가 공인이라는 점을 좀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좀더 생각만 하던 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좀 그런 계기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을 해서 SNS에 올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냥 일반 사람이라면 뭐내 주위 몇명 정도밖에 그 얘기를 전달할 수가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언론이나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도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이용해서 많은 분들을 좀 생각만 하시는 분들을 좀 행동으로 같이 이끌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제가 더 행동을 더 옮기느라고 더 열심히 나가는 그런 좀 동기가 됐었던 것 같고요. 네, 뭐이 정도면 대답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그냥 제가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드라마의 이야기 자체도 굉장히 예전 같았으면 공중파에서 과연 이런 드라마를 할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과감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좀큰 매력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랬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지훈 씨의 원래 성품과도 잘 맞는 그런 배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네, 마이크.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일보 BS2의 김상록이라고 합니다. 요즘 뭐 지난해 그 사건 최순실 게이트 이후 좀 사회 부조리에 맞서는 그런 내용들을 다룬 드라마가 늘어나고 있고 지금 SBS에서도 그런 비슷한 기속만 하고 있는데 우경원 PD님께 질문드립니다. 이건 그래서 뭐두 작품을 좀 비교해서 볼수 있을 만한 완전 포인트가 좀 진지하고 이건 좀 코믹한 면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외에 또 다른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떤 작품하고 비교? 제가 요새 제 작품 만드느라고 코가 석자라 사실 잘 보진 못했습니다. 아무튼 너무 그런 쪽으로 부각되는 거는 사실은 조금 이 본편을 보시지 않는 시청자분들한테 일종의 선입견을 드리는 이런 좀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도둑놈 도둑님 밈의 그이 제목에서 시사하듯이, 그러니까 도둑이라는 점, 그러니까 어떤 선을 넘는 법을, 그러니까 넘으면 안 되는 부분을 넘는 행위가 가져오는 어떤 스릴, 긴장, 기대감, 그 결과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이 가져오는 극적, 드라마적 재미,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까 잠깐 얼핏 말씀드렸던 산운율이라는 가상의 공간이에요. 일종의 이거는 한 6부 이후에 등장할 텐데 뭐 쉽게 생각하시면 수호재 양산박 같은 거 연상하시면 되고, 아무튼 이 찌질한 무지렁이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그 멤버십을 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가고 그 주축에 이제 우뚝 서게 되는 돌목,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서는 이 지훈과 소주, 뭐 이런 정도의 대립구도, 거기서 그 아까 예고에도 나왔지만 기존에 많이 다뤘던 어머니와의 그런 어떤 모정 말고 이번에는 그 부정, 부자지간, 부녀지간의 그런 어떤 그 이 다양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정서적인 면까지도 같이 이렇게 감싸 안아가면서 표현해 가면서 그 이야기를 좀 풍성하게 만들어 보자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아까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어떤 타방송의 그런 류의 어떤 권력 투쟁에 집중하는 이런 드라마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질문 기다리고 있었죠? 예,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연예투데이 뉴스 유진 기자고요. 저도 일단 감독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워낙에 주말 드라마는 아무래도 뭐랄까요, 좀 센 자극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사실 시청률이 좀 따라오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 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이야기들로 지금 50부작을 무려 끌고 가셔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한 혹시 우려는 없으신지가 일단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 작품으로는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그 통쾌함과 뭐 정서적인 면 뭐 이런 것들, 시대적인 배경과 함께 그런 것들을 같이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겠다 했는데 그 안에서 그럼 과연 가장 크게 이 작품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가 같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뭐 지현우 씨하고 서현 씨는 같이 지금 호흡을 맞춘 장면이 있으신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 상대로 같이 좀 캐스팅이 됐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소감이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서현 씨는 이 작품으로 50부작, 그러니까 그 지난 뭐 미니 시리즈에서도 분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역할상. 근데 이번에 50부작에서 주연으로 하시면서 아무래도 부담이 없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떠든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감독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소위 말하는 총탄 혹은 실탄은 충분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거를 뭐 일일이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예, 시간상 곤란하고 그리고 손영목 작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어떤 긴 호흡의 드라마를 굉장히 힘있게 끌고 갔고 그리고 성공을 해냈고 어떤 방송국에서 아 상대사하고 이번에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대진도 훌륭하게 서너 번을 다 이겨낸 그런 어떤 내공의 소유자라는 점만 네, 말씀드리면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이 작품을 선택할 때 우선 뭐 감독님하고도 미팅을 하고 작가님하고도 미팅을 했는데 작가님이 예전에 뭐 이제 경력을 보시면 마지막 승부도 쓰셨고 머나먼 나라도 쓰셨고 근데 그 당시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어린 시절 예, 그런 드라마를 쓰셔서 사실 요즘에 뭐 서울의 달 같은 드라마가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되게 저는 간절했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분들이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이 작품을 선택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서현 씨하고는 초반에 부딪히는 장면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호흡을 맞춰본 적은 없고 서현 씨의 그 연기를 하고 싶은 본인의 그 열정이 진심이 너무 느껴져서 저 또한 예, 기대가 되고 제가 뭐 대단한 선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예, 잘 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잘 해볼 만한 선배이지요. 네. 정말 사실 부담감은 굉장히 크고요. 사실 이 부담감과 함께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담감이 사실 있어야 더 자신을 채찍질하고 더욱더 이제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원동력도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작품에 대한 저의 자세 또한 이제는 정말 배우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현우 오빠가 이제 함께 한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든든했어요. 왜냐면 연기를 워낙 잘하시고 경력도 정말 많으시고 전 작품들을 다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배우분과 함께 호흡을 하게 된다는 생각에 너무 설레기도 하고 또 기대도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연기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가수 한 지는 10년 차가 된 베테랑 가수의 인터뷰를 듣고 계십니다. 정말 유연하게 말씀을 잘해주셔서 너무 고맙네요. 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예, 저 뒤쪽에, 예. 네, 안녕하세요. 마이데일 이승록 기자입니다. 피디님과 서현 씨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작가님들 전작이 그래도 후반부로 갈수록 좀 막장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서현 씨는 아이돌 출신이라서 주말극 주연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처음부터 막장보다는 그래도 막판 초반에는 좀 진진하고 이렇게 꼼꼼하게 만들어내다가 막판에 조금 막장적 요소를 섞는 드라마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아까 저 어떤 기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주 시청층을 잡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막장적 요소를 넣지 않고는 뭐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감안하고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 굉장히 꼼꼼하고 탄탄하게 사전에 그랬던 이 그 인물들의 성격이라든지 관계 여러 가지 예, 기타 등등을 촘촘하게 이렇게 이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공감하실 수 있게 설득력 있게 제시해낸 그 바탕 하에서라면 예, 그 다음에는 뭐 약간 무리한 설정 혹은 조금 자극적이고 파격적인 설정을 한다고 해도 드라마니까 라고 하면서 양해해 주시면서 이제 보시리라고 기대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사실 그런 비판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배우로서 작품을 굉장히 많은 작품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강소주로서 정말 배우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더욱더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극 중에 꼭 강소주로 열심히 변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작품을 통해서 배우 서주연으로도 우뚝 서시길 기원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예,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고요. 저도 서현 씨께 질문을 드리면 그 주말극 같은 경우는 좀 호흡이 많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출연하시는 배우분들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하시는데 좀 그런 부분의 준비나 각오 어떻게 되어 계신지 좀 궁금하고 또 이제 방송에서 보여진 서현 씨는 약간 앳된 막내 모범생 같은 느낌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그 극중의 소주는 좀 당돌하고 그런 그러니까 대중이 익숙한 서현 씨 모습과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원래 서현 씨한테 좀 있었는지 아니면 좀 어떻게 만들어갔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소주의 그런 모습들이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좀 대중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이 캐릭터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고 저랑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10년이 되었는데 제가 데뷔를 한 지 이제서야 비로소 저의 새로운 모습들을 제대로 이번 기회에 보여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체력적인 부분은 열심히 체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고 또 뭐 액션도 배우고 있고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네 아무튼 열심히 정말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멤버 중에서는 사실 제가 가장 체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자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있었죠? 네, 전탁 부탁드릴게요. 네, 동화닷컴 곽현수 기자입니다. 김지훈 씨하고 임지훈 씨께 각각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김지훈 씨 같은 경우는 이 주말 밤 10시 시간대에 방송되는 것이 마다장보리와 거의 같은 시간대라서 또 그 작품이 또 30%가 넘은 거라서 또 거기에 참여했던 분으로서 도둑놈 도둑님 느낌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만큼의 뭔가 대박이 날 것 같다 뭐 이런 게 어느 정도의 감이 좀 오실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고요. 임준 씨는 이 주말 드라마에서 인기를 견인하는 게 남녀 주인공만큼이나 뭔가 악녀 성향을 가진 캐릭터가 얼마만큼 활약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좀 인기가 좌우되기도 하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부담은 없으신지 그리고 어떤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저부터 말씀드리면 왔다장보리 같은 경우에 사실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까지 잘 될 줄 예상은 잘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여태까지 제가 드라마를 하면서 제가 이제 시작할 때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보통은 반대로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이번 드라마 정말 재미있으니까 꼭 보라고 하면 잘 안 될 경우가 많고 아 이번 드라마 내가 하지만 좀 별로인 것 같아 이러면 잘 될 경우가 있고 약간 좀 촉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는 왠지 이 느낌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폭발적인 시청률이 나오면 좋겠지만 뭐 그렇진 않더라도 이 굉장히 아까 현우 씨가 말씀했던 것처럼 가족들이 모여서 옛날에 서울의 달 막 이런 드라마들처럼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볼 수도 있고 또 전 국민적인 그런 관심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실 주말 드라마들이 뭐 막장의 요소들이 많이 가미가 되면서 너무 어머님들만 많이 보는 드라마로 약간 이렇게 좀 갈린 경향이 있잖아요. 저희는 그런 걸 뛰어넘어서 부모님과 아이들과 또 할머니 이렇게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채널을 고정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흥행도 제가 했던 왔다장보리 못지않게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질문에 답변 드리자면요. 사실 저는 제가 그렇게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쁘고 화려하고 우아하고 이런 외적인 모습의 아름다움이 많이 드러나는 캐릭터를 맡게 될 때 굉장히 민망한데요. 기본적으로 작가님께서 극 중에 윤화영이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써주셨어요. 그리고 극 중에서 이제 현우 오빠와 지훈 오빠의 사랑을 한 몸에 받기도 하고 문 남성들의 네, 사랑도 받고 그런 상황적인 면들로 기본적으로 작가님이 다 써주셨기 때문에 많이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감독님도 잘 만들어주실 거라서 믿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다가 숟가락만 얹어서 최대한 제 매력이 더 배가 되어서 보일 수 있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보다 뭐 어떻게 더 예쁘게 하기란 힘들거든요. 지금도 충분히 주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정도인 거라 가지고 부담은 없어요. 잘 만들어주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아주 겸손한 답변이었던 것 같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김지훈의 저주도 꼭 풀리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도록 할까요?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5초 안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이뉴스 고홍주 기자라고 하는데요. 저는 서현 씨께 질문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소녀시대 멤버들이 유나 씨와 뭐 수영 씨도 MBC 드라마에 같이 들어가게 됐는데요. 내부적으로 뭐 그런 각오가 또 남다를 것 같아요. 멤버들끼리 뭐 시청률 경쟁 이런 건 없는지 서로 어떤 응원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그렇네요. 시청률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일단 항상 저희는 이제 채팅방에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뭐 모니터도 해주고 뭐 오늘 제작 발표회 한다고 해서 다들 응원도 해줬는데 뭐 제가 나온 드라마도 그렇고 저도 이제 다른 언니들이 나온 드라마도 다 모니터를 해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률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요. 뭐 다들 잘 나오면 좋겠네요. 그래도 본인이 제일 잘 나왔으면 좋겠죠? 네. 네. 아주 솔직한 서주연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질문 받을까 하는데요. 오늘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받을 겁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앞쪽에 계신 여기 네, 기자님께. 네. 네, 전 시퀀스 조혜진이고요. 저 임주은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 아까 질문에서 연장선상일 수 있는데 이 캐릭터가 되게 화려하고 예쁜 캐릭터잖아요. 외적으로 장신구나 의상이나 헤어에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캐릭터 자체의 화려함도 있지만 제가 극중에서 변호사 역할이기 때문에 직업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절제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관계자분들과 열심히 상의하고 있고요. 최대한 제가 가진 직업에 뭔가 너무 선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저만의 화려함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50부작인 만큼 좀 긴 호흡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완벽해지고 단단해지는 작품의 모습, 또 배우들의 연기도 확인해 보시는 것도 큰 재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꼭 질문하셔야 될 게 없으시면 여기서 공식 인터뷰를 마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출연 배우분들과 저희 감독님 자리에 일어나셔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드리고 오늘 최적 발표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입니다. 5월 13일 첫 방송이죠. MBC 주말 특별기획 도둑놈 도둑님의 많은 관심과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살펴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더 좋은 작품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살펴 들어가시죠. 대단히 고맙습니다.